네, 12월의 첫 주말인 오늘 맑고 포근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서울은 11도 등 주말 동안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.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3도 등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. 한편 내일 밤에는 서울 경기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. 비의 양이 5mm 내외로 많지는 않아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.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. 현재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볼수 있는데요.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. 주말 동안 산행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1도, 강릉 16도, 광주 13도,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는 서울 3도 등 대체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, 한낮에는 서울 9도, 전주 11도, 안동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모레 새벽 중부 곳곳에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. 서울은 6도에서 한낮 9도, 전주, 대구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저녁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. 오늘 바다의 물결은 0.5에서 2.5m로 일겠습니다. 이번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